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유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대외항쟁과 삼국통일 과정 속에서 나타난 수와 당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게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반 사이의 외교 관계를 꼭 한번 점검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삼국의 항쟁, 즉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요, 서로 한 놈이 세지면 두 놈이 힘을 합치고 또 한 놈이 세지면 두 놈이 힘을 합치면서 세력 균형을 이끌면서요, 수많은 항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국의 항쟁에 드디어 중국의 통일 왕조가 수립이 되면서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국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중국과 연합하는 국가가 나타났으니 그 연합된 국가는요, 신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당시에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가 수립되면서 신라와 수는 서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점은요, 이렇습니다. 6세기 말, 그 다음에 7세기 초반의 외교 라인을 보면요, 북방 유목민인 돌궐,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남쪽의 백제의 절친 누굽니까? 일본이죠. 그래서 이런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 이게 세로거든요. 세로. 그래서 이거를 남북 외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신라와 연합하는 어디? 중국 세력, 즉 수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나라 같은 경우는 곧 망해버리게 되면서 당나라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당나라와 또 누가 연합을 한다? 신라가 연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PDF 파일과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은데, 이렇습니다. 북방 유목민 누구?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 같은 팀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그리고 신라가 같은 팀이 된다. 이거를 우리는 6세기 말, 7세기 외교, 다른 말로 동서 남북 외교, 다른 말로 십자형 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먼저 이 중국 대륙은 분열식이었습니다. 위진 남북조, 즉 남조와 그 다음에 북조가 수립되어서 분열식이었는데, 북조는 유목민의 문화였고요. 그리고 이 남조는 한족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이 되면 통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누가 나타났다? 수나라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나라는요, 589년에 수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수나라는 600년 전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중국의 통일 왕조가 이렇게 수립이 된 거예요. 수나라가 통일이 됐죠. 그래서 이 수나라에 대응하는 고구려의 자세가 있겠죠. 고구려의 자세 어떻겠습니까?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는요, 수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먼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나라가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수나라 문제의 침입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거 격퇴냅니다, 고구려가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이 신라와 수나라가 연결이 되는데, 당시 신라에는요, 진평왕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진평왕이 있었는데, 이 진평왕은 백제에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고 고구려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진평왕은 외교적 노력을 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시 고승이 있었어요, 신라에. 그 사람이 원광법사였고요. 이 원광법사는 유명하죠. 우리가 임전무퇴, 살생유택 등 세속옥에 화랑도의 계유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죠. 이 진평왕이 원광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너가 수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잘 알지 않냐, 우리 신라와 수를 연결시켜 다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원광법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승려된 도리로서 한 나라를 치고자 어떻게 연결시켜 주는 건 스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허나 나라를 생각해서
내가 한번 연결시켜 줄게. 그래서 진평황씨에게 수나라의 걸사표를 올려서 고구려를 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수나라는요, 수양제가 있었어요. 수양제는 엄청난 폭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양제가 오케이 사인을 받아들이고 120만 넘는 대군을 고구려에 출병을 시켜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됐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수양제가 들어온 거예요. 고구려 침략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격퇴합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 격퇴를 한다라는 거죠. 이 연도가 612년이 됩니다. 결국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수양제 침입을 격퇴하고 나서 곧 수나라는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무리한 대외 원정이었고요. 다른 말로 고구려 침입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수나라에 엄청난 대운하를 건설하면서요, 백성들이 너무 피폐해졌다라는 거죠. 무리한 토목공사와 무리한 대외 원정 때문에 곧 수나라는 망해버린다. 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우리는 격퇴를 했다. 이해 되셨습니까? 곧이어서 당나라가 수립이 됩니다. 이 당나라는요, 618년에 수립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당나라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나라가 건국 이후에 안정이 된다면 고구려를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여기에 대한 고구려의 대비책이 있습니다. 이 당나라는 분명히 고구려를 또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명한 천리장성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리장성,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누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들, 이 장성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들 거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어떤 뭐 책임자급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 야망이 깊어서 조금 변방으로 쫓겨난 인물인데요. 그 유명한 연개소문입니다. 결국 이 연개소문은요,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중에 결국 그 군대를 빼서 평양성을 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대망리지 지위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대망리지는 뭐냐? 지금의 국무총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나라 멸망 이후 당나라가 수립되었고 고구려는 당을 막기 위해서, 당의 침략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만들고 있었다. 허나 이런 천리장성 축조 중에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서 대망리지 실권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천리장성이 쭉쭉쭉쭉 쌓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에서도요, 그 유명한 당태종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됩니다. 당태종은 엄청나게 야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당태종의 실제 이름은요, 이세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형과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아빠에게서 이제 황제 자리를 이렇게 빼앗아 오는 인물이 되겠죠. 당태종이 이렇게 집권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쳐들어오는 거죠. 지금 천리장성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 당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쭉 고구려를 향하게 됩니다. 고구려 계속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이전에 수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국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동성이니 뭐 각종 성들 있죠. 요동에 있는 요동성, 뭐 백암성, 현도성, 뭐 이런 수많은 성들이 다 당태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허나 작은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성이요, 안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시성의 성주는 누구였냐? 양만춘 장군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당태종은요,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과 성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격돌을 하게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당태종이요, 그 대군을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태종은
이 안시성의 양만춘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력을 다 잃어버리고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시성 성주였던 양만춘은요, 당태종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죠. 이 과정 속에서 당태종은 눈에 화살을 맞기도 한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왕조가 수립이 되었다. 그게 수나라였고, 수나라에 대한 고구려의 액션, 요서 지방 선제 공격, 그리고 수문제 공격을 당했으나 막아냈고, 그리고 신라 진평왕과 연결된 수양제 대군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 물리쳤다. 그리고 곧 수나라는 무너졌다. 당나라가 수립이 되었고, 이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중에 연개소문이 집권하게 되었고, 이후 645년이 되면서 당태종의 침입을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이 격퇴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또 어떻게 가냐면요. 지금 보세요. 고구려는요, 지금 중국의 어마어마한 국가, 어마어마한 대군을요, 다 쓸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허나 고구려의 국력은요,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이유는 힘든 거예요. 막아는 냈으나. 그래서 고구려의 국력은 수, 당의 침략으로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6세기 말, 7세기의 십자형 외교와 수, 당의 침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당연합군이 결성되면서 삼국통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